자, 이건 뭘까요? 허, 이건 뭐. 자, 이게. 와우. 네, 안녕하십니까. 힙합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타일을 한번 뚫어보겠다고. 말은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지. 그래서 이제 타일을 구하러 나갔어요, 제가. 밖에 나갔는데 평소에는 그 공사 현장 옆에 막 이렇게 타일 같은 게 깨진 것들 그런 것들 엄청 많더니 오뭐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한 바퀴를 뺑 돌고 없어가지고 결국에 집 근처에 있는 타일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희 집 화장실을 구멍을 한번 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번 연습으로 한번 뚫어보고 뚫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타일 한 장만 구매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친절한 미녀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진짜. 여성분이신데, 나오셔가지고. 한 장씩은 따로 팔진 않지만, 그냥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이러면서. 더 필요하시면, 저희 버리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하면서, 요 타일을, 네, 하나 주셨어요. 이쁘죠? 네, 진짜 타일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가져가라고 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타일을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화장실에서 제가 이걸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요 타일 오늘 제가 한번 뚫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번에 말씀드렸던 요 타일 길이 이걸 한번 써봐야겠죠? 저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타일 길이는 유니카, 일본 유니카에서 나온 타일 길이고, 일단 3.5 파이제를 사용할게요. 3.5인데,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게 뭐, 굳이 크고 강한 걸막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타일 비트. 여기 진짜로 타일 비트라고 써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라믹, 타일, 드릴. 이라고 써있죠? 세라믹, 타일, 드릴. TR 타입. 네,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길이는 진짜 1000원짜리잖아요. 이거는 한 4000원 정도예요. 한 4배 정도 하죠. 이 끝에는 약간 그 코팅 들어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코팅.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끝에 보시면은 약간 뭐가 이게 묻어있죠? 빛나는 게좀 달라요. 그죠? 어디, 이쪽으로, 여기가 낫겠다. 빛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코팅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이걸 이제 장착해가지고 나가서 시원하게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먼저 정석대로 하자면 요 부분에다가 뚫어보자. 요 부분에 한번 뚫어볼게. 점을 찍고 자, 그 다음이 뭐냐? 여기다가 이렇게 못으로 톡 쳐줘. 여기도 못으로 톡 쳐주고, 여기도 못으로 톡 쳐주고, 여기 좀만 더 쳐주자. 응. 이렇게 구멍을 살짝 이렇게 내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드릴링을. 속도는 2단 아니라 1단. 자, 다음은 대고 천천히 돌려주는 거예요. 천천히. 이런 식으로. 초반에 천천히 돌려줘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면 돼, 그냥.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요. 천천히. 뚫렸어. 뚫렸다고. 자, 두 번째 뚫어볼게. 자, 천천히. 그냥 대고 있으면 돼. 너무 이렇게 세게 누를 필요도 없고. 세게 누르면 깨진다고요. 세 번째.
방금 만들어놨던 새 구멍 다 뚫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얼마나 잘 뚫렸는지. 어때요? 구멍 잘 뚫렸죠? 깔끔하게 구멍이 잘 뚫렸습니다. 네.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번 그냥 뚫어볼게요. 못질도 안 하고. 아, 딴 데로 자꾸 가죠. 딴 데로 자꾸 간다고. 그래서 못질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렇게 하고, 못질 한번 하고, 여기다 대고. 또 못질 한번 하고 또 못질 한번 하고 이거 빨리 하면 안 돼요. 이거 천천히. 오, 나이스. 정말 잘 뚫렸죠? 아주 깔끔하게 뚫렸습니다. 그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 너무 피곤하네. 오늘 뭐, 아, 벌써 이제 10시가 지났네. 제가 야간 근무를 하고 와가지고 지금 상당히 피곤해요. 네. 일단은 무조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타일을 뚫기 전에 먼저 타일 길이가 맞는지 확인부터 하시고 뚫으셔야 됩니다. 그냥 콘크리트 길이로 뚫었다가 타일 주변이 다 깨져버리고 아니면 제가 실제 경험담입니다. 타일이 막 타는 냄새가 나면서 소리도 막 이상하면서 타일이 있으면 이게 쩍! 예. 쩍! 말 그대로 쩍! 예. 다시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상황은 정말 아주 가슴이 아프겠죠. 아니, 타일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냥 뭐 한 장 달라고 하면 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받아왔잖아. 그냥 남는 거, 버리는 거, 그런 거 타일 많으니까 그런 데도 한번 몇 번 테스트 해보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 타일에다가 구멍을 뚫으셔야 돼요. 그냥 뚫으셔도 뭐 되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럼 그래도 우리 고추들 시원하게 뚫었지? 그래. 제가 이제 다음 예고를 또 좀 해야 되는데 몰라요. 뭐 계속 이 콘텐츠로 한번 밀어볼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진 않을 거예요. 원체 제 채널 성격이 브이로그 성격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저것도 많이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도 제 채널에 가장 조회수 많이 올라왔던 게 이 전동 드릴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조금만 더 이어가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화 예고. 와, 이것도 뭘까요? 자, 이게 아, 네, 이겁니다. 자, 이거는 홀쏘예요. 홀쏘. 이거 보셨나 몰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이게 이제 그 현관문 철로 된 현관문 구멍 낼 때 쓰는 겁니다. 이것도 옛날 그 스매시 5만 원짜리 그 전동 공구로 제가 그 저희 집 현관문을 뚫고 보조키를 달았죠. 근데 뭐 보조키 장착하는 영상까지 제가 또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구멍 뚫는 거야. 나머지는 다 잘할 수 있어. 뚫는 게 일단 급선무입니다. 구멍 이쪽에서 구멍 한번 뚫고 그리고 마킹 해놓은 대로 그대로 여기서 반대쪽에서 구멍 한번 뚫고. 예, 이건 뭐 구멍 뚫는 거를 제가 또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시간 봐서. 예, 저도 이제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일하잖아. 직장인이라고. 아 피곤해 진짜. 직장인이 유튜브 하는 거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운 거야. 다음 예고는 요거.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재미도 없는 제 채널에서 재미도 없는 제 영상 봐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이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